안녕하십니까, 여성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0년 위험물 산업기사 필기에 대해서 합격 전략 설명이라는 이름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강력한 법의 규제라고 했는데,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5조 제1항입니다. 여기에 보면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다시 말해서 위험물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관계인은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해서 제조소 등마다입니다. 각 공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이 있는 자를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선임을 해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력한 법의 규제에 따라서 사업장은 위험물 산업기사를 취득을 한 사람을 채용을 해서 선임을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격증의 필요성이 여기서 부각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15조 7항에 보시면은 제조소 등에 있어서 위험물 취급할 수 있는 자격자가 아닌 자는 안전관리자죠. 안전관리자 또는 대리자가 참여한 상태에서 위험물을 취급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장에서는 일을 할 때마다 위험물 취급 자격자가 아닌 자가 위험물을 다룰 때마다 안전관리자나 대리자를 불러서 같이 입회하여서 해야 하는 부담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위험물을 취급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위험물 자격을 취급할 수 있는 자격자를 채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의 두 조항을 이용해서 강력한 법의 규제라는 제목으로 내용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자, 다음에 위험물 산업기사는 국가기술 자격증으로 분류됩니다. 국가기술 자격증으로 분류가 되는데, 현장에서는 없으면 안 되는 자격이 아니라 아예 면허증의 수준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격이라고 하는 건뭐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이지만 면허는 그게 아니죠. 반드시 있어야 하는 어떤 필수 의무라는 개념의 뜻이 되기 때문에, 자, 이 부분도 역시 한번 여러분들께서는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자, 그리고 위험물 자격의 수요 증가라 그래서 일단 모든 직종의 사업장이 필요하다. 근데 이 말은 위험물을 취급하는 직종만 해당이 되는데, 실제 위험물을 취급하지 않는 사업장은 거의 없다 보시면 됩니다. 공장이라면 대부분 다 취급을 하기 때문에 표현을 모든 직종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발생하는 사고의 빈도도 증가하고 있고, 또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사고 났다면 크죠. 그래서 지속적인 법의 기준이 계속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는 현장에서의 전문성 요구로 인한 시험 난이도가 아마 상승할 것이다. 뭔 뜻이냐면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현장에서는 실제로 어떤 물질을 취급할 때 이러한 전문성이 없으면 아무나 취급을 한다. 자격을 취득을 해도 모를 만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문성 요구로 인해서 시험 문제는 계속해서 난이도는 상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걸 따야지만 취업을 하기 때문에 많이 따려고 하면 당연히 난이도 조절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일단 먼저 수요가 증가한다는 부분으로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활용이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모든 직종은 대표적으로 이렇게 예를 들수 있는데, 정유 그리고 석유화학입니다. 석화 관련 기업은 무조건 필수입니다. 이건 아예 없으면 안 되는 쪽이고요. 다음 반도체 제조 관련도 역시 위험물 취급한단 말입니다.
자동차 및 부품 관련 기업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에 들어가는 모든 내장재들은 원래 기초물질은 석유입니다. 그래서 위험물 관련이고요. 조선소, 선박 관련, 페인트 등 굉장히 많은 부분에 쓰이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기타 위험물 관련 공기업 가산점이 주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크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를 위한 대비라는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일반적으로 여기에 포함될 수 있겠지만 자 우편 집중국 한 예를 들겠습니다. 큰 건물에는 어쨌든 보일러 등을 위한 시설이 필요한데 자 보일러 뭐로 돌립니까? 경유로 돌리겠죠? 따라서 일단 그런 쪽에서는 조금 나이가 들더라도 자격이 주어진 사람은 채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따주게 되시면 노후를 위한 대비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 위험산업기사는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따로 존재하는데 학력은요. QNET에 있는 응시자격 자가진단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서 학교 입력하고 현재 재학 중인지 졸업인지 다 입력을 하면 일단 응시 자격에 대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응시 가능하다 혹은 불가능하다가 바로 뜬단 말입니다. 그걸 보고 학력에 의한 내가 위험을 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부분과 그 다음에 실무 경력입니다. 위험물 관련 직종 그리고 유사 직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기계, 환경, 화공, 안전관리 등 대부분의 현장에서는 다 연결될 수 있는 직종들이거든요. 자, 이 직종에 2년 이상 경력이 필요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종목의 기능사입니다. 위험물뿐 아니라 모든 종목의 기능사를 취득, 자, 취급 아니고요. 취득한 후에 1년 이상 경력만 있으면 위험산업기사를 응시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한번 정리할게요. 만약에 기능사가 하나도 없는 상태라면 경력이 2년 이상이 돼야 되지만 기능사를 취득을 한 날로부터 경력은 1년만 요구되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군경력도 가능하거든요. 자, 이 부분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군경력입니다. 자, 보병, 소총이죠. 운전병, 그리고 포병. 자, 이런 군경력을 갖고 있다면 2년 이상의 군경력을 인정을 해주는데 자 여기서 훈련소에서 훈련받은 기간은 제외가 되고요. 자대 배치 후에 경력이 산정이 됩니다. 모든 종목의 기능사 역시 취득한 다음이라면 1년 이상 경력입니다. 그런데요. 보통 일단 병으로 가게 되면 경력이 2년이 안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약 1년 6개월 현 지점으로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기능사를 취득을 한 상태라면 1년만 필요하니까 제대하기 전에 이걸 응시할 수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만약 1년 6개월밖에 없다. 그러면 이 1년 6개월과 실무 경력 6개월만 더해서 총 합이 2년 이상이면 또 응시 가능하니까 그렇게 계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여기서 실무 경력과 군경력은 합산을 해서 2년 이상이면 인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실시하는 기능경기대회입니다. 자, 입상자는 입상 종목 상관없이 구분 없이 모두 위험산업기사 응시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더 상세한 문의는 큐넷입니다. 1644-8000번으로 문의해 보시면은 아마 안내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시험 과목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시험 시간은요. 필기 시험 시간은 1시간 30분입니다. 그리고 총 100점 만점에 60점이면 합격을 하고요. 과락이 있죠. 과락이란 1과목 1번학 20문항이고요. 2과목 과제형 소방법 20문항입니다. 3과목이 위험물 성질과 취급인데 20문항. 여기서 각각 최소한 8개 이상 8개 이상을 맞춰야지만 과락을 면할 수 있고요. 만약에 전체 60문제 중에서 40개를 맞췄으면 36개 이상이 합격이니까 합격 아닌가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한 과목이라도 7개를 맞추게 되면 이때는 전체 점수는 넘었지만 과락 때문에 불합격으로 처리된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배우라기에 위험물 산업기사 강의 커리큘럼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기초화학이라는 과목입니다. 자, 이건 실제로 시험 과목은 아니지만 기초화학을 모르면 더 이상 진도를 나갈 수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기초화학은 본문 강의 전에 꼭 미리 수강을 해서 듣고 난 뒤에 본문을 들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화학하고 그에 따른 핵심 예제가 총 7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화재 예방, 소방법하고 역시 그에 따른 예제풀이도 4개의 강의입니다. 그 다음에 위험물 성질과 취급에 대한 부분은 여기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이 포함되는데 핵심 예제와 함께 총 13강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런 기본적인 본문을 위한 내용 외에 관연도 기출문제 풀이가 24강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 전체를 공부를 하고 나면 합격은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출제 경향 한번 보겠습니다. 19년 기준입니다. 일반화학 과목은요. 신출 문제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신출이라도 심화된 상태의 문제가 많지는 않지만 소수 등장을 했고요. 이 과목에서는 동일한 문제를 관연도와 동일한 문제를 물었지만 질문의 형태를 약간 바꿔서 묻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공부를 좀 깊게 하지 않으면은 이게 무슨 말이지 할 수 있는 그런 의문이 들 정도의 문제들도 출제가 됐었고요. 3호와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문제지만 형태를 약간 변경해서 문제를 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는 평이한 수준의 문제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필기는 크게 어렵다라는 느낌이 19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모르죠. 20년에는 우리 실기가 원래 필답과 동영상을 두 개 시험을 치는데 동영상이 없어지면서 필답으로만 100% 실기를 치기 때문에 실기 난이도도 굉장히 높아질 겁니다. 그에 따른 필기의 어떤 변동도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19년도에는 평이한 수준이었지만 20년도에는 또 모릅니다. 그리고 이 난이도가 높고 낮고를 떠나서 우리가 처음 공부를 할 때 화학도 포함되어 있고 법도 있다 보니까 자, 이런 부분들이 생소한 부분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렵고 쉽고를 떠나서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은 일단 말씀드린 대로 이 내용들을 다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런 문제 대비를 해야 되니까 우리는 19년도에 대한 평이한 수준에 대한 부분은 그냥 그랬구나라고 생각하고요. 20년 함께 준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합격하는 학습 방법이라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을 보시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기초학,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2과목인 화재방 및 소화방법, 그리고 3과목인 위험물성 취급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화학 1과목을 하는 경우도 가능하고요. 다시 말해서 일반화학은 완전 별개입니다. 기초화학은 모든 과목이 다 연결되어 있지만 일반화학은 2과목, 3과목과는 별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으로 해도 되고요. 두 번째 방법으로는 기초화학은 항상 가장 먼저입니다. 그리고 1과목인 일반화학 하고 나서 그리고 2과목, 3과목 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에 대한 방법 중에서 어떤 게 좋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그건 개인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개인에 맞게끔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둘다 합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본다는 겁니다. 자, 2020년을 위한 위험물 산행에서 필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봤고요. 본 강의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리 합격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본 강의에서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